그거 뿌려줄 때, 아씨, 이렇게 미쳐가지고. 올해 저희 김장배추 농사는 배추 160포기와 무 140개로 약 80평의 밭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배추와 무가 아주 맛있게 자라 김장김치가 몇 개월 만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마트에서 참배추로 담갔을 때는 좀 질기고 고소한 맛이 덜하던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른 전문가분들처럼 특별한 비법 없이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재배합니다. 그렇게 평범한데 정말 맛있는 배추가 나와요. 오늘은 배추 재배 과정에서 밭 준비부터 비료 및 방제에 이르기까지 제가 신경 쓴 부분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1. 밑거름에 대한 이야기. 먼저 밭 만들기에 하는 밑거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퇴비로 갭은 140kg, 복합비료 덮여나란 거름 10kg, 토양살 충제 테라피 2kg, 병에 예방제 대유기 참무배추 1kg을 사용했어요. 밑거름은 정식 15일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최소 일주일 전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흙이 뭉치지 않도록 고루 갈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퇴비와 거름이 잘 섞이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참, 무와 배추는 밑거름을 같은 종류와 동일한 양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2. 정식 전에 하는 밭 준비 작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밭 준비 과정에서 먼저 해야 할 작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추에 물을 주는 방법으로 저는 점적 호스를 사용합니다. 170m 길이의 점적 호스를 깔아놓고 사용하면 뿌리 부분에만 물이 공급되어 효과적이에요. 또 호스만 연결해놓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무타공 검정 비닐은 90폭 160m를 사용했고 제초 매트는 60폭 200m를 사용해서 정식 후 고랑에 깔아줬어요. 이 제초 매트는 풀 관리와 수분 관리에 아주 유용합니다. 각자 일항의 노비에 맞게 구매하세요. 저는 한 줄 심기임으로 밭 일항을 좁게 했습니다. 두 줄 심기를 할 경우에는 적당한 너비로 해주시면 됩니다. 3. 다음은 추비는 어떤 것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그러니까 땅하고 이 모종 흙하고 정식 후 보름 정도 지나면 밑거름에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1차 추비 시기입니다. 추비로는 밑거름과 동일한 복합비료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NK비료의 미량 요소와 칼슘이 추가된 복합비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후 10일 정도 간격으로 포기 사이에 주는데요. 이랑 옆쪽에 구멍을 뚫고 추비를 주고 흙으로 살짝 덮습니다. 그리고 추비를 먼저 주고 물주기를 하면 잘 녹아서 흙에 비료가 스며들어요. 수확 20일 전부터는 추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리고 추가해주면 좋은 영양제 비료는 이렇게 해요. 다음은 필수 요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서도 맛있는 배추 생산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비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제할 때 칼슘제를 섞어서 옆면 시비합니다. 시기는 처음부터 줄 필요는 없고요. 한 달 경과 후부터 주거든요. 칼슘은 모든 작물에 필요한 영양소인데 부족하면 병이 생길 수 있지만 과다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붕소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붕사를 밑거름으로 충분히 줬다면 추가로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 올해 김장배추와 김장무 종류로는 저희는 이런 품종을 선택했답니다. 올해는 황금배추 100구와 불암사모 60구를 모종가게 가서 모종판으로 샀어요. 불암사모는 병충해에 강하고 고소하여 맛이 좋은 김장배추로 유명하고 황금배추는 속이 황금색으로 식욕을 자극하며 통이 크게 앓는 고기능성 배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배추보다 황금배추가 조금 더 비싸요. 무씨앗으로는 청음무 2000잎 들이를 샀는데요. 서너 알씩 150구를 심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할 예정입니다. 한 구멍에 하나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뽑아서 반찬을 해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6. 배추 심는 시기와 온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
저희는 북부 지방에 있어서 8월 15일에서 말일 사이에 배추를 심는데요. 올해는 늦더위가 있어서 8월 말에 정식을 했습니다. 3일 후에 가보니 날이 적당해서 모종이 아주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배추는 서늘한 기온에서 잘 자라는데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추 정식 시에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합이 최소 25도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말라 죽으니 일기예보를 잘 보아가면서 심는 시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심으면 수확 시기가 저리 내리는 시기와 겹쳐 냉해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초과적인 정식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배추 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배추 심는 방법에 대해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사의 핵심이니 말씀드리고 갈게요. 배추 심기 전에 이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추 간 거리는 45cm 정도로 넓게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물론 35cm만 되어도 괜찮기는 합니다. 비닐을 뚫는 구멍은 넓게 하고 잎이 비닐에 닿지 않도록 흙을 올려놓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전후 보름 정도는 낮에 기온이 높기 때문에 넓게 뚫는 것이 정석입니다. 심는 깊이는 모종의 흙보다 5mm 정도 더 흙을 덮어주고 뿌리와 흙이 잘 밀착되도록 살짝 눌러주세요. 모종의 생장점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고 나서 배추 잎사귀가 비닐에 닿지 않도록 흙으로 비닐을 덮어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8. 김장배추 재배에 있어서 가장 머리 아픈 병충해 방지. 배추를 키우면서 꼭 필요한 병충해 방제가 있습니다. 저는 필수로 진딧물 방제제, 배추톡톡이약, 청벌레약을 사용합니다. 농약 가게에 가면 요즘에는 여러가지 해충에 잘 듣는 복합해충 방제제가 있으니 물어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무릎병약과 달팽이 유인제를 사용합니다. 배추밭 가까이에 풀밭이나 다른 작물이 있으면 해충이 쉽게 옮기 때문에 초반 방제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방제는 진딧물, 배추톡톡이, 청벌레입니다. 방제 시기는 파종 후 3일 후에 첫 방제를 해줍니다. 이후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방제를 합니다. 초반부터 해야 하는 달팽이 방제. 달팽이는 유인제를 밭 둘레에 뿌립니다. 달팽이는 약이 그리 잘 듣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심지 않았으면 배추 뒷면을 수시로 살펴서 달팽이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달팽이는 배추밭 주변의 환경을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밭 주변 제초 작업을 꼭 해주시고 살충제도 같이 뿌려줘야 배추밭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엄청 고생한 배추 재배의 핵심인 진딧물 방제. 처음부터 진딧물 방제를 해야 하지만 특히 결구가 시작되면 진딧물 방제는 더욱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다른 벌레들은 잎만 손상시키고 성장을 늦추기만 하는데 반해 진딧물이 발생하면 배추 자체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옆배추로 바로 옮겨 붙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결구가 되면서 잎이 한 잎씩 오므라들 때마다 진딧물 방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약은 보통 7일에서 10일 이내에 다 분해되니까 농약에 대한 부작용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수확 전 보름 정도만 농약을 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중기와 말기에 많이 발생하는 배추 무릎병. 무릎병은 보통의 경우 결구가 한참 진행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추가 깔끔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무릎병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병이란 것이 비가 너무 온다든가 해서 수분이 많아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무릎병도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잎이 색이 바래지고 축 늘어지면 아래쪽을 살펴서 물 커진다 싶으면 거의 무릎병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병이 걸린 배추는 밑둥을 뽑아보면 반은 썩어 있습니다. 아까워서 살리려 하지 마시고 과감히 뽑아 멀리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병 방제를 더 열심히 하셔야 다른 배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농약 과다는 맛과 식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적정량보다 약간 덜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9.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수분 관리는 어느 것보다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배추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물을 주느냐 저녁에 주느냐는 크게 상관없지만 뜨거운 한낮만 피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녁에 물을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물을 주면 햇볕을 받지 않은 상태로 12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분이 뿌리에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렇게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두면 다음날 뜨거운 햇살을 맞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주면 낮에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비닐 안에 수분이 뜨겁게 수증기로 올라와서 배추 잎에 영향을 주므로 수분 흡수와 광합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 줄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결구가 시작되면 배추에 직접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배추 아래쪽에 수분이 고여서 뿌리 쪽이 물을 수가 있어요. 비닐을 뚫고 뿌리 쪽으로만 물을 주세요. 호스에 파이프를 끼워서 비닐을 뚫고 안쪽에 주시면 편합니다. 10. 수분 관리의 핵심인 점적 호스가 정말 좋다고 해요. 배추밭은 특히 점적 호스를 사용하면 물이 천천히 땅에 흡수되어 수분 손실이 적고 효율적입니다. 호스만 연결해 놓고 다른 일을 볼 수 있어 경제적이며 힘이 전혀 들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단점은 아주 햇살이 뜨거우면 호스와 비닐이 살짝 붙을 수 있으며 점적 호스가 낮과 밤에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라인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한 번쯤 이랑에 라인이 잘 맞는지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11. 부득이 샤워호스 사용 시에는 이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샤워호스로 물을 줄 경우 물 흘러내림이 많고 비닐 구멍으로 물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꼼꼼히 급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지 않은 이랑이라도 물을 흠뻑 주고 안을 파보면 수분이 안쪽으로 침투가 잘 안 되고 옆으로 흐르는 것이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땅이 마사토이거나 모래흙이든 진흙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물을 뿌리고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겉만 축축하고 안쪽은 말라 있다는 것을요. 꼭 한번 물주기하고 속을 파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호스에 파이프를 끼워서 비닐을 뚫고 안쪽에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수로 끌고 다녀야 해서 작업이 힘들고 번거로울 수 있으니 점적 호스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12. 9월이나 10월에 꼭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배수 관리 미리 대비하셔야 해요. 배수 관리도 중요한데 비가 많이 오면 배추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확인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내리는 경우에는 밭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는지 꼭 확인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물음병은 아니지만 과습으로 밑둥이 문드러질 수가 있습니다. 13. 김장하는 일정 잡고 배추 수확하는 시기에 대해 알아봐요. 북부지방의 배추 수확 시기는 11월 초에서 중순입니다. 정식 후 70일이 지난 시점부터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수확 시기를 결정합니다.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배추가 아주 달콤하고 맛있게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